최근 온라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mRNA 방식을 쓰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사람의 유전 정보, 즉 DNA를 변형시킨다는 주장 있는데요. mRNA 백신의 원리부터 살펴봤습니다. 전달자란 뜻의 메신저를 붙인 mRNA는 신체 세포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돌기 정보를 전달해서 돌기를 만들고 대응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공격하도록 미리 훈련을 시키는 원리죠. 하지만 해당 글의 주장처럼 백신 접종이 사람 DNA를 변형시키려면 DNA를 보관하는 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mRNA가 세포 핵으로 들어가거나 DNA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복수의 전문가에게도 문의했는데요. DNA 변형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mRNA 백신이 처음 상용화 되는 만큼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관찰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SNS를 통해 공유된 영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설명하며 MRCO라는 세포주가 사용돼 낙태된 태아의 폐조직이 백신에 들어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일까요?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백신 개발에 MRCO 세포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개발에 사용된 건 HEK293, 1970년대 초 태아에서 유래된 세포를 복사하고 배양한 건데 이미 연구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주장 해외에서 먼저 확산돼 외신에서도 가짜뉴스라고 밝혔는데요. 백신 안에 태아의 폐 조직이 들어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